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이번 주 때에 따른 말씀을 듣기 전에 모든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막아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또 우리가 매주 우리가 고백하지만 오늘도 또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편 91편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에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의 향패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네 옆에서 만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네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부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고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네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네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오늘 베드로 후서 2장 4절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4절로 8절입니다. 베드로서 2장 4절로 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조차 아끼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서 흑암의 사슬에 내어주어 심판대까지 가둬 두셨으며 또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셨으나 여덟 번째 사람인 의의 전파자 노아는 구원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느니라.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읍들을 무너뜨림으로 정죄하여 죄가 되게 하셔서 후세에 경건치 않게 살 자들에게 본으로 삼으셨으며 또 사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이는 그 의인이 그들 가운데 살면서 날마다 그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의 의로운 혼이 고통을 당하였기 때문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때에 따른 말씀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면 한 분 한 분이 이 말씀을 깨닫고 때를 깨닫고 자신의 입장을 깨닫고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 무릎 꿇어서 아버지 하나님 돌이키고 회개하고 바로 덮여지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여러분, 롯이라는 사람은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한 천년 정도 후에 이 땅에 나타난 사람이죠.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은 사람입니다. 딱 한 사람입니다. 그 가족들이 또 일곱 명 있었지만은 노아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은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이 자기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서 여러분 은혜를 찾으셨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복된 분들입니다. 그 당시에 천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태어났겠습니까?
그때는 수명도 뭐 수백 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아 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단 말입니다. 참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자신이 창조해 놓은 사람, 첫 사람 아담이 범죄했지만은 그래도 참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기를 바랬지만 노아 한 사람만 그 은혜를 찾았고 나머지 모르겠어요. 수억의 사람이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사람들이 마음의 생각과 상상이 계속 악했습니다. 마음 속에 생각이 있죠. 생각 속에 상상이 있죠. 그 세 가지가 계속해서 악한 겁니다. 악하다는 건 뭐죠? 하나님을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은 겁니다. 참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또 그 당시에 그 소돔과 고모라에도 그래도 아브람보다는 못했지만 롯 한 사람만이 정말 의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정말 여러 가지 악한 행실을 보면서 마음이 상했죠. 그래서 롯 한 사람만이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물론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노아에 대해서 증거를 했죠.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두려움으로 행하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안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을 통하여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에 의한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가정마다 정말 호주되는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 외에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홍수로 멸하시겠다고 이미 계획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그 당시의 상황은 이렇게 얘기했죠. 창세기 6장 5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에 창대해진과 그 마음의 생각의 상상이 계속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으니 그 일이 그의 마음을 비통케 하였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망시키리니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 모두라.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후회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노아에게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죠. 6장 13절 보면 창세기 모든 육체의 종말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하여 폭력으로 가득 찼음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망시키리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는 방주를 만들라. 길이가 150m 됐죠. 폭하고 그 다음에 높이도 수십 미터가 됐죠. 이렇게 결국은 호흡이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생물들을 다 멸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다시 말해서 120년이 되면은 그때 내가 홍수를 내려서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그 당시에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뭘 했겠습니까? 그 사람이 방주를 지으면서 먹고 놀았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랬죠. 이전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 구약이죠. 그 말씀들은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셨다. 여러분, 노아가 뭐 하면서 120년 동안을 방주를 지으면서 뭘 했겠습니까? 뭐 식구들끼리 먹고 마시고 뭐 그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뭐 그 자식들 말이죠. 손자 손녀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의의 전파자라고 그랬습니다. 의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거죠. 그럼 뭐라고 전파했겠습니까? 120년 동안을 뭐라고 전파했겠습니까? 이제 120년 후에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다 멸망시킨다고 그랬으니까 회개하라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뭐 비를 본 적이 없으니까 미친 할아버지, 미친 노망 들린 사람이라 이러면 얼마나 놀렸겠습니까? 뭐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뭐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신다 그러면은 뭐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은혜롭지 못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거의 30년에 이르도록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 성경을 보니까 결국 메시지가 뭡니까? 노아 때처럼 이 세상도 이제 끝이 있는 겁니다. 그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서 저는 계속해서 앞으로 주님이 오시니까 회개해야 된다. 휴거할 준비를 해야 된다. 천년왕국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니까 이건 뭐 그런 게 어딨냐고 사람들이 교회 왔다가 대부분 다 떠났습니다. 똑같습니다. 노아 때 뭐 한 사람이라도 방주에 들어왔나요? 다 미친놈이라고 그랬죠.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그럴 때 그 싫어하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말이죠. 이러면서 얼마나 그 노아를 놀렸겠습니까? 놀렸겠어요? 사람들은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계속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만을 일삼고 있었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이 땅에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그때 홍수를 내렸던 심판주였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 세상 끝에 대해서, 대환란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자신이 이제 심판하러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인자의 모습으로 다시 나타날 때 이 세상이 어떤 상태에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때가 언젠 것 같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을 쫙 보게 되면은, 아, 이거 때가 돼야 되겠구나. 그 날과 그 시는 몰라도요, 때와 시기는 알 수 있어요. 때와 시기. 데이하고 아워는 몰라도, 때와 시기. Times and seasons.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죠. Times and seasons. 이건 알 수가 있죠. 왜? 빛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종들에게 말씀하지 않고서는 일을 행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성경에 다 말씀하셨습니다. 뭐 어떤 예언자 말 듣지 마세요. 이제는 선지자가 없습니다. 자신이 선지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말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 사람 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시하시고 완전히 그 사람을 무시하시고 사람을 취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죠. 신명기에 보면 말이죠.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노아 때가 같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심지어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나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의 날들에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기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다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홍수가 이제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방주가 물 위로 떠올랐죠. 이건 뭘 상징합니까?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 그분을 정말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모셔드려서 그분이 자신 안에, 자신도 그분 안에 결국 뭡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이죠. 이게 방주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결국 우리가 방주를 예배해야 됩니다. 지금 방주를 예배하지 않으면요, 심판 때 그게 뭐죠? 방주가 예배되어야만 옛날에 방주가 물 위로 떠올랐던 것처럼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실 때 떠오르는, 이게 바로 휴거입니다, 여러분. 이게 휴거예요. 옛날에 휴거파들이 나오니까 그냥 나왔다가 말씀을 일으키고 들어가니까 목사님들이 휴거 얘기도 못 꺼내요, 요즘에. 쉽게 얘기해서 자라
에이, 물린 사람이 말이죠. 까만 솥뚜껑만 봐도 깜짝 놀라는 것 똑같아요. 또 로마 교회에서 교황이 자기가 천년 통치한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한국의 교황이 왔을 때 뭐라 그랬죠? 절대 예수님은 이 땅에 안 오신다. 내가 대리자다. 비카르브 크라시트다. 내가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도 그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악한 죄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 다시 나타나셔서 심판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로 8절.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또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이러니 모든 일이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역병과 여러분 기근 이제 앞으로 엄청나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먹을 게 있다고 마음 놓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뭐 수많은 나라가 지금 말이죠. 스리랑카 같은 나라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도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도 예외가 아니에요. 기근과 역병 여러분 뭐 몇 년 전부터 보셨잖아요. 팬데믹 또 지진이 얼마나 여러 곳에 나옵니까 여러분. 지진이 또 화산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니라. 고통 그러면요 예수님이 고통 그럴 때 예레미야 말씀처럼 야곱의 고난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해서 그들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말이죠. 7년 동안 한 1회 동안 대환란에 집어넣어서 그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핍박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고통의 시작이라는 건 말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대환란 직전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대환란이 얼마나 가까웠어요. 그러면 이 고통, 대환란이 시작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 적그리스도 나오죠. 옛날 세계대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죠. 히틀러 같은 사람 말이죠. 제일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났죠? 유대인들을 잡아 죽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히틀러보다 더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대환란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태복음 24장 9절로 14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고난받도록 넘겨주며 죽이리라. 또 너희는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지금 받고 있죠. 뭐 이미. 그때는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될 것이며 서로 잡아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금은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진짜 믿으면 회개하고 정말 통에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걸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은 끝까지 견딜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환란 때는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7년 동안. 물론 후 3년 반, 극한 그 후 3년 반에 더 견뎌야 되겠죠. 이거는 유대인들 보고 하는 얘기죠, 첫째는. 물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또 교회는 다르지만 휴거되지 못하고 그 대환란에 넘어간 사람들도 이방인입니다. 이건, 크리스찬이 아니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왕국 복음이 은혜 복음이 아닙니다.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끝이라는 게 뭐죠? 세상 끝이라는 거는요. 세상 통치자인 마귀가 없어지는 거죠. 그게 세상 끝입니다. 그게 세상 끝입니다. 대환란이 시작되면서 은혜 시대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 있죠?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결국 은혜 시대에 교회, 일곱 교회가 나오죠. 은혜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4장에 딱 들어가면 이 일들 후에 이렇게 나오죠. 은혜 시대가 끝나면, 교회 시대가 끝나면 마지막으로 교회가 타락해서 정말 먹고 마시고 정말 그러면서 나는 부유하다고 외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문 밖에 쫓아내고 있는 이 라오디아 시대, 교회 시대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다 그래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WCC 들어가는지
WEA 들어가는지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NCCK에 들어가는지 잘 보세요. 여러분이 그 안에 있다면 그들과 함께 같이 멸망합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캐톨릭과 연합해가지고 말이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뭐 조영규 목사님도 뭐 그랬잖아요. 교회만, 하나님의 교회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다. 뭐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랬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참 안타까운 얘기죠. 유명한 사람만 따라가지 마세요. 성경 말씀만 따라가세요. 또 우리 교회 목사님만 따라가지 마세요. 성경 말씀만 따라가세요. 사도 바울이 말이죠. 베레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그 사람들은 어떤가 하면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할 때 이게 성경에 있는가 없는가 잘 점검했어요. 성경에 없는 얘기하면 배척해야 됩니다. 아, 부흥사들이 와가지고 성경에 없는 얘기 막 짓거리면 재미있게 하면 뭐 그냥 그러면 좋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소경을 인도하는데 그냥 그대로 두어라. 같이 구덩이 지옥에 빠질 것이다. 무슨 얘기죠? 무서울 거 없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무서울 게 없어요. 이미 방주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자, 더 이상 이제 은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 이 복음이 없어요. 없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로 올라간 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는 왕국 복음, 개역 성경에는 천국 복음 이렇게 돼 있죠. Gospel of Kingdom. 천국 복음이에요. 왕국 복음입니다. 이게 뭐죠? 이제는 남은 게 뭐냐? 이제 7년 후면은 만왕의 만주주가 오신다. 그분 오시기 전에 너희가 회개해야 되고 그분을 모셔들어야 된다. 그래야만 왕국에 들어간다. 이런, 이게 왕국 복음이에요. 그 누가 전하겠습니까? 이거 14만 4천이 전하겠죠. 모든 사람들은 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때 진짜 회개해야 돼요. 그분을 영접하라는 메시지가 전해질 겁니다. 14만 4천을 통해서 말이죠. 그들 왜 누가 전하겠습니까? 유대인이 전하겠습니까? 교회 다니다가 휴거되지 못한 분들이 전하겠습니까? 지금도 안 전하는데요. 은혜복음도 안 전하는데. 여러분 옛날에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요. 침례한 요한이 뭐라 그러십니까? 아,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그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는지라고 그랬죠. 그게 뭐죠? 왕이 오셨으니까 유대 땅에. 유대인의 왕이 오셨으니까 이제 여기 천국이 임했다. 하늘에 그 왕국이 여기 이스라엘에 임했다. 그를 영접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죠? 거역하고 그를 죽였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이미 왕국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미 임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영접하지 않을 걸 아셨죠.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봤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다른 사람,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들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적인 말씀하셨죠. 그때는 임할 수가 없었어요. 세상 죄를 제거하게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니까.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요. 아무도 거역 못합니다. 거역하다 다 죽습니다. 그때 왕국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별로 숫자가 없습니다. 남은 자들만 들어갑니다. 여러분 노아 때 한 사람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도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몇 사람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그 한 사람에게 속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믿고 그걸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또 예수님께서는 이제 대환란에 오게 될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다니엘서에 보면 나오죠.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으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겠습니까? 이 적그리스도죠. 여기에 대해서 정말 휴거를 기다리는 그 대산업교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대산업교 후서 2장 3절로 4절에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런 얘기죠.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배교가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휴거가 되기 위해서는 배교가 일어나야 돼요. 진짜 배교 지금 WCC, WEA, NCCK
그 집단은 캐톨릭 속한 집단들인데, 그 집단은 말이죠. 예수만 믿어 구원받는 게 아니다. 모든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 이런 사람들. 이건 뭐죠? 이건 완전히 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 아닙니까? 옛날 유대인들이 초림하신 예수님을 그냥 거역하고 죽인 것처럼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배교가 다 이미 끝났습니다. 유명한 사람들도 배교한 사람 많습니다. 배교가 돼야만 그날, 그리스도 날, 휴거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휴거를 기다리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한 얘기예요. 자,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이르러야 된다. 이미 이르렀죠? 또그 죄의 사랑 곧 멸망의 아들, 이게 적그리스도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 두 가지입니다. 거의 동시입니다. 그날, 이게 뭐죠? 휴거죠.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가증한 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유대인들 보고 한 얘기죠. 네가 성전을 건축했을 때그 적그리스도가 자기 하나님이라고 할 거다 이죠. 정신 차리라는 얘기입니다.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여러분, 옛날 노아 시대에 말이죠.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나 지금 교회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노아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가지고 방주를 만들어서 그와 그의 가족들만 구원받은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극히 적습니다. 휴거될 사람은 너무나 적습니다, 여러분. 얼마 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적습니다. 그다음에 슬픈 얘기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였죠. 오늘날 교회에도 뭘 줬어요? 여러분, 교회에도 뭘 줬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이죠. 또 특별히 사도들을 통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뭐 야고보와 뭐 그다음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또 다른 요한계시록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뭡니까? 결국 주님이 만왕의 만주지로 오셔가지고 심판하시는 장면을 보여줬잖아요. 특별히 계시록 20장, 19장, 20장 보세요, 여러분. 동일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노아는 120년 동안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았겠습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고 의의 말씀을 전했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다고 하는 크리스찬들, 지금 무슨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는 일 아닙니까? 혹시? 목회자들을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복음을 전하며 앞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 하셔서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는 일은 전하지 않고 옛날 노아 시대처럼 그때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육신적인 일만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비참한 현실입니다. 이거 전하는 사람은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 노아를 얼마나 놀렸겠습니까? 미치광이 할아버지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상에 존재하고 있는 극히 적은 무리의 사람들만이 노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과 심판을 증거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말이죠. 두 부류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입니다.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 정말 공산당들의 눈길을 피해서 비밀에 예배드리고요. 비밀에 전도하고 지금 수십만 있죠. 아, 그분들이 북한에 있는 지하교 성도들이 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이런 일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고 재림만을 전하겠죠. 그들은 지금 말이죠. 기도 제목이 뭔가 하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하십니까?
아, 이북에 있는 사람들 뭐 인권을 무시당하고 뭐, 정말 불쌍하고 빨리 통일돼야 된다고 그러는데요. 그들이 바라는 건 통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바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남한에 너무 경제가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타락하는 모습을 보고요. 남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타락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셔야 됩니다. 물론 믿지 않는 이북의 동포들 고통받고 있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죠. 나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요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뭐 애국운동 한다고 그러면서 말이죠. 헌금하고 모이고 뭐 집회하고 그럽니까. 그러나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이, 그거 안 하다가는 그냥 공산화 되면 어떡하냐. 그거는 하나님의 소관이죠. 오히려 빨리 공산화 돼가지고요. 아, 그래가지고 어서 빨리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정말 노아처럼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국 지하교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지하교의 성도들을 그 인도하시는 수목사님, 윈목사님, 그 다음에 애롱목사님, 그 다음에 장목사님이라고 네 분. 장목사는 못 만나봤죠? 하늘 속한 사람들 속한 수형제, 윈형제, 애녹형제, 이 사람들은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제가 만나보고 같이, 기도하고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 지역계 성도들은요, 매일 전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걸리면 감옥 가는 겁니다. 윈형제도, 수형제도 감옥 갔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꺼내줘가지고 미국 오고, 윈형제는 지금 독일에서 사역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하는 Back to Jerusalem 운동이 뭡니까? Back to Jerusalem. Gospel Mission이라고 있어요. 저희 교회는 그 배너를 좀 붙여놓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거기서 먹을 거 그냥 구워서 먹고 마시면서 그냥 최산도로 생활하면서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수님이 만왕의 만주지로 오실 때 그분을 맞이하겠다고 하는 분들이에요. 그분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을 보는 분들. 그분은 그래서 그 누가 물었어요. 백두 예루살렘 그 하시는 분들에게 물었어요. 아, 당신들은 선교 전략이 뭐지? 참 정말 무슨 전략이 필요합니까? 성경에 무슨 전략하라고 그랬습니까? 전략회의하라고 그랬습니까? 무슨 전략입니까? 그러니까 뭐라는지 아십니까? 아, 우리는 벌레입니다, 벌레. 벌레 전략입니다. 아, 그게 뭐냐고. 아니, 거미가, 성경에 보면 거미가 왕궁에 있다고 그랬지 않았느냐? 우리가 벌레처럼 다니기 때문에 못 가는 곳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그 옛날에 백두 제루살렘에 의해서 가시던 분들이 어느 지역에서 말이죠. 막 복음을 전했죠. 식당에서 이렇게 접시 닦는 일을 하면서 전도하고 쫓겨났잖아요. 거기서. 먹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동굴로 들어가지고 눈이 잔뜩 왔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눈 속에서 말이죠. 버섯이 왕 엄청나게 나온 거예요. 그거를 뭐 찢어 먹기도 하고 볶아 먹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시 그들이 좌불 구해서 일하게 되니까 그게 안 나타났다고 그러잖아요. 참 이게 하나님의 능력. 옛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통화할 때 그 만나 내린 거, 메추리 내린 거, 그게 그런 기적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은 그걸 맛볼 수가 없죠. 너무 편하게 사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는 여기에 별도하고 그러다 그냥 갑자기 주님이 오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제가 이북에 있는 지역교 성도들과 중국에 있는 지역교 성도들 예를 들었잖아요. 이게 일례입니다. 뭐 무슬림권에도 그런 분이 있을 거고요. 불교권에도 그런 분이 있을 거고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님만이 아십니다. 노아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옛날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마음의 생각과 상상이 악한 가운데 짐승처럼 육신의 정욕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너희들 회개 안 하다가 내가 복수하러 오겠다 이런 메시지를 많은 선지자를 통해 전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요 선지자 이사야하고 선지자 다니엘 두 사람 것만 제가 시간 관계상 지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3장 3절로 4절 보면은 앞으로 복사로 오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나는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고 백성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도다. 여러분 계시록 19장과 20장을 읽어보시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포도즙 틀을 밟아요. 여러분 포도즙 틀을 밟으면 어떻게 되죠? 포도를 큰 옷광에 집어넣고요 그걸 막 밟잖아요. 그러면 그 빨간 그 저 포도즙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옆에 구멍으로 짝 남은 걸 받아가지고 포도즙을 만들고 포도주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계시록 보면은 이 선지자 이사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면은 모든 민족을 말이죠 다 포도즙 틀에 집어넣어서 주님이 밟는데요. 이 연결이 되잖아요. 나의 분함으로 그들을 밟고 나의 진노함 속에서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러면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가 내 의복을 모두 얼룩지게 할 것이다. 하얀 세마포를 입고 오시는데 옷이 빨개진단 말이죠. 내 구속의 해가 이는 복수의 날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 구속의 해가 오기 때문이라. 또 다니엘도 또 이렇게 증거했어요. 내가 보았더니 다니엘서 7장 9절로 10절과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보았더니 보좌들이 넘어져 있고 옛날부터 계신 분이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은 눈같이 희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전한 양모 같더라. 그분의 보좌는 불타는 불꽃 같고 그 바퀴들은 타는 불 같더라. 불 같은 강이 흘러 그분 앞에 나오니 불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수백만 명이 그분을 섬기고 수천만 명이 그분 앞에 섰는데 심판이 준비되었고 엄청난 천사들이 있는 거죠. 그 책들이 펼쳐 있더라. 이게 요한계시록 20장 보면은 백보자 심판 때 모든 행위의 책들이 펼쳐지죠. 다 연관이 됩니다. 내가 밤에 환상들을 보았더니 보라 인자 같은 분이 누구겠습니까? 만왕경 만져주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심판 줍니다. 인자 같은 분이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오셔서 계시록 1장에도 나오죠.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오신다. 모든 사람이 그걸 볼 것이다. 찌른 자도 볼 것이다. 그게 나오죠. 옛날부터 계신 분께로 오시니 그들이 인자 같은 분을 그분 앞에 안나했더라. 거기에서 그분께 통치권과 이제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이제 다 민족들을 멸하고요. 유엔을 멸하고 이는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로 그분을 섬기게 하려 함이더라. 오직 왕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 그리스도는 다 불면서 쳐내버리죠. 그분의 통치권은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통치권이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않으리라. 얼마나 만드나. 여러분 선지서를 좀 읽어보세요.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세요. 요엘서를 읽어보세요. 에스겔서를 읽어보세요. 호세아서를 읽어보세요. 아모스,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뭐 제가 다 얘기 안 했지만요. 구약 예언서를 다 읽어보세요. 전부가 다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겠다는 그러한 것들밖에 없어요. 이 사도들이 이것을 보고 말이죠. 사도들이 얘기했고 특별히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셔 가지고요. 그 대환란 때 심판 때 보여줄 그 나타난 걸 다 보여줘 가지고 그걸 보고 기록한 게 사도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다 통합니다. 제가 이번에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책을 이제 곧 출판을 합니다. 몇 개월 후면 책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하는 일도 있고 뭐 은혜 복음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로 이제 끝에 가면은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말씀들이 전부 사도들의 메시지하고 다 통합니다. 이 책은 모든 성경 구절 제가 쓴 게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 구절을 제가 연결 해 가지고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예수가 누구신가.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제가 멕시코 같은 데 가가지고 그레안 헤스 크리스토 두 빌리빈 지저스 그러면 씨 그래요. 믿는데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 눈이 동그래가지고요 뭐 하늘에 있다 분도 있고 뭐 악기 그런 분도 있고 말이죠. 또도 그런 분도 있고 말이죠. 그때 죄가 있습니까? 묻잖아요. 그럼 죄가 많대. 그럼 죄가 많으면 오늘 지금 어디 갈까요? 죄 가지고 있다가 다 지옥간대. 평생을 성당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저는 한국 분들한테 복음자한테 그렇게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셨나요? 예수님 보셨어요? 십자가에 달린 거 보셨습니까? 못 보고 어떻게 믿어요? 세상에도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요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제가 아는 유대인 의사가 정신과 의사가요. 이사야서 53장을 읽다가 예수님을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우리 보고 그래요. 나는 신약성경에서 예수님 만난 게 아닙니다. 지금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이죠. 성경 공부를 안 하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다른 예수 믿어요. 부흥사들아서 뭐 예수 예수 그러면서 얘기하면은 복주는 예수다 뭐 쩌쩌쩌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뭐 노래만 부르다 갑니다. 특히 부흥사들이. 그 다음에 무슨 뭐 재밌는 얘기하고 말이죠. 웃기는 얘기 많이 합니다. 뭐 하박국 가지고 호박국 그러기도 하고요. 이게 지금 농담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가 농담했겠습니까? 사도바울이 농담했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농담했겠습니까? 선지자들이 농담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보여주신 것을 벌벌벌 떨면서 보여주시는 것을 다 적은 게 구약의 선지서입니다.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 선지서들 통해서 사도들의 그 편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메시지가 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제가 책을 편찬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것을 보고서를 해도 좀 죄송합니다. 깨달으라고 그런 겁니다. 깨달으라고 그런 겁니다. 이번에 500권을 출판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 책을 출판을 뭐 천부 이천부 한다고 사람들이 다 보겠습니까? 일단 정말 주님이 예비한 사람들 정말 주님이 그들의 심령을 보고 아, 이 사람들은 이걸 보게 되면 회개하겠구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책이 500권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서점에 나가지 않습니다. 서점에 나가죠? 아무 소용없습니다. 뭐 베스트셀러가 되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출판 예배할 때 일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요. 그렇지 않은 건 전부 저희 그라지에 있는 책장에 다 보관할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거든요. 지금은 읽지 않더라도요. 휴거되지 못하고 대혼란에 빠져가지고 그때 정신을 차리고 제가 지금 증거하는 말씀을 기억한 사람들 혹시 그때라도 이 책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 책을 볼 때 대혼란에 들어가서도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릴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얼마나 대환란 때 말이죠. 있게 될 극심한 심판에 대해 아이고 그때 되면 지구 인구가 반이 죽어요. 지금 75억이란 말이죠. 거의 40억이 죽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미 소경이 되어버린 하나님의 교회들의 목사들과 교인들은 노아시대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일만 한다는 얘기죠. 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집을 짓고 헐고 사고 파는 이런 일만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성연애가 만연하고 있죠. 게으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일 것을 아셨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주님을 순종하지 않았죠? 이제 마지막 기도라고 해서 여러분 동편문을 떠나서 이제 기도는 골짜기 저 감람산 올리브산으로 오르시기 전에 오르셔가지고 예루살렘 제가 그 예루살렘 가보니까 감람산 올리브산에서 딱 보니까 예루살렘 도성이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어요. 뭐라고 그러셨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모은 것처럼 내가 몇 번이나 너희를 모으려 했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우셨습니다. 예수님 절대 웃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 전도가 왔을 때 성령으로 기뻐한다는 말이 있어도 예수님이 무슨 뭐 웃으셨다는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농담했다는 얘기도 없어요. 왜 그러십니까? 이제 70년 한 30몇 년만 있으면 로마 장군이 와가지고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초토화시키는 걸 이걸 보셨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우셨어요. 저도 그런 심정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교회들을 보면서 그런 심정입니다. 그런 주님을 생각하면서 눈물만 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고등학교 다닐 땐가요? 학교에서 뭘 배우는데 이런 말이 나오죠. 오호 통제라. 슬프다. 영어로 알라스 이런 얘기입니다. 알라스. 오 통제라. 지금 제가 이 얘기하는데 눈물이 고입니다. 제 눈에. 여러분, 제가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이 말씀을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복음을, 말씀을 전할 때 끝까지 듣는 사람이 몇 분인지 모르겠어요. 끝까지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므로, 특별히 끝까지 들으신 분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명철이 여러분에 넘치셔서 때와 시기를 분별하시고, 지금이라도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시 오시는 주님의 그 심판을 바라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노아처럼 의의 전파자가 되시기를, 특별히 목사님들 의의 전파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이 오직 역사하셔서, 성령한 능력이 역사하셔서 마음속에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이 정말 진정한 회개를 하고 노아처럼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진정으로 주님을 모셔드리고 믿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옛날 십자가에서 같이 달렸던 한평 강도처럼 주여 부르면서 그 한마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러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